전영주의 카 좋다. 안녕하십니까, 카 좋다 권영주입니다. 점점 해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동절기 지나 슬슬 봄이 오는 거죠. 기온 올라가면 가장 주의할 게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에는 천하장사도 견디기 어려운 법이죠. 그런데 졸음 이거 왜 올까요? 뇌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문 닫고 있으면 차 안에 이산화탄소만 늘어납니다. 가뜩이나 졸린데 더 졸리는 것이죠. 그래서 창문 열라는 겁니다. 산소 필요하니까요. 오늘의 스타트 카톡 졸음운전입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실내는 조금 춥게 다니는 게 좋고 카페인 들어간 음료나 차 마시면 도움됩니다. 껌이나 사탕 같은 단단한 음식 섭취도 졸음 방지됩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대화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대화도 귀찮으면 일부러 싸움 걸어도 무방합니다. 사고 막는데 극한 말싸움이 대수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엉덩이 뒤로 바짝 밀착시키세요. 귀찮다고요? 그럼 졸음이 찾아옵니다. 반갑다고 손짓하며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명심하세요. 졸음 이제는 막을 수 있다. 국내 최초 자동차 라디오쇼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조타 엔진 스타트. 최고의 자동차를 뽑아라.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점수는요? 권영주의 카조타 인기 코너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진행해 주실 팀 달려라 삼촌팀 로드테스트 김기범 기자, 라디오 레이싱걸 정윤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달삼팀 어떤 차입니까? 그동안 조그만 소형 SUV를 좀 많이 탔었는데 네. 이번에 좀 고급스러운 애들로 골랐습니다. 작기는 작은데 아, 작지만 고급진 것들로. 네, 고급스러운 놈들로 두 마리. 정윤 리포터 힌트를 좀 주세요. 좀 뭐 튼실한 차다. 튼튼해요. 그리고 좀 남성적이기도 하고. 일단 오늘의 차 말 대신 제가 맛보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권 기자님 한번 맞춰보시죠. 예스! 네, 오늘의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배틀 스타트! 덩치가 비슷하고요. 중형, 중간급 SUV 7천만 원대에서 8천만 원대. 아, 공식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분류하는 걸로는 이제 컴팩트 SUV라고 소형 SUV에 포함돼요. 신발 브랜드 아니에요? 영국의 자동차 브랜드고 얘가 훨씬 더 먼저 생겼어요. 오직 SUV 한 장르의 차만 만드는 승용차 이런 거 없어요. 프리미엄 SUV라는 시장을 처음으로 개척한 브랜드예요. 삼형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 막내네요 그럼. 높고 넓고 헐크같이 잡아먹을 것 같이. 이게 기존 공식을 굉장히 많이 깬 차인데 아마 지금 파는 SUV 중에 뒷유리가 가장 작은 차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 한번 달려보고 소리가 걸쭉하네요. 이 차가 이렇게 비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저는 비싸서 인기 있어요. 누구 태웠을 때 우와 분위기 끝내준다. 네. 100점 100점 100점이네요 3? SUV 형태를 띈 막내. 악어? 악어. 강인한 인상이라 모든 동물들을 잡아먹을 것 같이 생긴. 썩났어 지금. 강해요. 얘가 2세대째고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앞트임이에요. 외관으로선 좀 너무 남성적인. X드라이브 30D 4륜구동 모델에만 붙는. 그 다음 옆에 M이라고 조그맣게 써있죠. 고성능차를 전담하는 부서예요. X드라이브 30D M스포츠 패키지예요. 당연히 편하고 천장도 높고. 많이 높네요. 많이 높죠. 훨씬 높네요. 네. 오피스. 네네. 오피스네요. 오피스. 멋지긴 하네요. 8,390만 원이에요. 제가. 아이고. 진짜 정교하다 그죠. 그러니까요. 밟으면 나갈 거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디젤차와 같이 하는 조용함? 얘는 굉장히 소리가 잔잔해요. 얘는 시트는 탄탄한데 서스펜션은 오히려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가볼까 한번 가서? 네. 당연히 아시겠죠. 저희가 네. 사실 자동차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자동차냐 신발이냐. 그렇지. 그 차이는 한글 표기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은 랜드로 바. 아, 바. 네. 자동차는 버. 버. 바버. 바버. 바버가 둘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냥 시원하게 그냥 소개를 합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오늘의 주인공. 뭔가요? 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SD4기입니다. 이름이. 그다음에 BMW X3 X드라이브 30D. 아, 이보크 참 멋있는 차예요. 멋있는 차죠. 어, X3. 네. 멋있을 뻔한 차예요. 최근에 모양이 살짝 바뀌었죠. 그러니까 멋있을 네. 뻔했는데. 오늘 두 차 뭐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또 값입니다. 소비자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결국 예산 갖고 저울질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 두 차가 지금 이보크가 7,490만 원이고요. 저희가 시승한 차가 X3는 저희가 시승한 차는 8,390만 원짜리인데 X3가 더 비싼데요? 이제 그건 이제 액세서리가 붙은 M 스포츠 아, 패키지라고 해서 아 M? 네, 그 액세서리를 뺀 그냥 알맹이 모델은 7,590만 원이라 딱 100만 원 차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둘 중에 한 차를 사기로 한 사람은 다른 차 기웃거릴 것 같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워낙 그 5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자동차는 네. 통상 제품력이 아니고 브랜드에 따라서 결정하는 맞아요. 경향이 그렇죠.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안 사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분위기가 사실 두 개가 너무 달라서 사실 점수 내기가 되게 어렵죠. 프리미엄 쿠페 대결 흥미진진한데 그럼 본격적인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시작하기 전에 카스탑!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카스탑 사장님, 사모님,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Car stop. 사장님,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지난해 이곳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이 제도는 국가나 기업별로 이것 배출량을 미리 정해놓고 허용치 미달분을 거래소에서 팔거나 사는 겁니다. 이미 미국, 일본, 중국, EU에서는 시행 중이고요. 온실가스 배출국 세계 7위인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요. 시작 초기부터 거래량은 아주 적네요. 이 제도의 이름은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 땡땡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탄소, 2번 시소, 3번 젖소.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당첨자분들께는 불스원에서 5만원 상당의 차량관리용품 불스원샷 세트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광택용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번 들으셨죠? 우물정 0945번 사장님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카스탑 사장님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들어봤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1번 탄소, 2번 시소, 3번 젖소. 정말 내가 젖소. 아, 문제가 어려워요. 힌트. 자, 정규 리포터 어려워요. 힌트. 저는 그 태운 소를 좋아해요. 좀 타야지 맛있죠. 그래도. 아, 이거 아, 반칙인데. 아, 너무 아, 그래요. 아, 이게 네. 참 힌트가 너무 어렵다. 김현기자는요?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만질 수 없다. 아, 네. 그렇죠. 아. 어, 그래요. 아주 보기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1번 탄소, 2번 시소, 3번 젖소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우물정 0945번을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 불수원 자동차 관리용품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컵에서 광택용품 보내드렸습니다. 샵 0945번 많이 보내주세요. 본격적으로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레인지로버 이보크 대 BMW X3 배틀 시작해 볼까요? 네, 이 두 차 모두 외관부터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이 레인지로버 이보크와 BMW X3의 대결, 외관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레인지로버 이보크 대 BMW X3 디자인 배틀 스타트! 가격대가 7천만 원대에서 8천만 원대, 요 정도 예산을 가진 사람들이 딱 떠올릴 만한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맨형이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레인지로버 이보크 이렇게 3형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 막내네요. 그럼 이보크 차 외부부터 저희가 네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의 네. 앞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 중형차답게 훨씬 높고 넓고 이미지도 굉장히 헐크같이 강한 이미지를 주네요. 눈도 매섭고요. 볼이 빵빵하게 부푼 것처럼 펜더라고 하는데 저 부분을 굉장히 부풀려놨어요. 강인한 인상을 주려고. 지금 이 이보크의 얼굴은 가장 최근에 그 랜드로버의 얼굴 시작점이 됐던 차예요. 아, 자, 옆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좀 날렵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이게 기존 랜드로버의 공식을 굉장히 많이 깬 차인데 멋을 위해서 유리창을 반 거의 반 가까이 줄여버렸어요. 지붕도 낮췄고 그래서 굉장히 날렵한 디자인이죠. 아, 근데 또 신기한 게 테일러 그 너무 작죠. 그 램프 부분을 줄임으로써 엉덩이 부분이 더 빵빵하게 들어찬 듯한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좀 앞모습과는 너무나도 사뭇 다른. 짧네요 좌우로. 네, 네. 짧고 짧게 끊었네. 네. 자 이제 트렁크를 트렁크 되게 크다. 크고 넓고 의자도 앞으로 접힐 수 있을 것 같고. X3가 사실은 트렁크가 더 넓어요. 밑에 네. 공간이 더 있을 줄 알았는데 공간이 없고 타이어를 넣어놨네요. 근데 이 랜드로버 차가 사실은 이제 험한 곳도 좀 잘 가고 그럼 장비를 좀 많이 실어야 되는데 네. 트렁크가 그렇게 넓지는 않다는 게. 그렇죠.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사면 되니까 이제 돈이 계속... 더 들잖아요. BMW X3 차입니다. 그 이보크랑은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이네요. 이거는 악어? 악어? 눈이 또 되게 부리부리하고 썩났어 지금. 네, 콧구멍도 굉장히 크고 수염도 이렇게 막 나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좀 강해요. 강해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앞트임이에요. 그래서 앞트임? 헤드램프랑 그릴이랑 예전에는 분리가 돼 있었는데 네. 여기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남자가 타기 좋은 인상이고 네네. 여성분들이 타기에는 너무 남성적인 그렇죠. 느낌이라 네. 이보크랑은 또 차이점이 있는 게 뒷유리도 굉장히 크다는 거 네네. 옆 유리도 네. 크다는 거 테일램프도 굉장히 크다는 거 그냥 시원시원하고 서구형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외관상으로만 딱 봤을 때는 BMW가 더 난 것 같은 게 딱 이미지가 정확하잖아요.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외관만 네. 봤을 때 저는 사실 이 부분 변경 전의 모습을 더 좋아해서요. 아. 좀 인상이 좀 강해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아쉬웠거든요. 네. 트렁크가 이보크보다 넓다고 하셨는데 힘을 줘야 돼요 이거를? 버튼을 누르면 꼭 자기 혼자 올라갈 줄 알고 그냥 버튼만 눌렸는데 네네. 힘을 줘서 올려야 풀리고. 돼. 넓은 거 맞아요? 트렁크가 조금 넓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깊어요, 확실히. 이제 밑에 뚜껑을 열면 이런 네. 물건 크기에 따라서 그물망 씌워가 그물망으로 덮는 거예요. 그거 잘 안 쓰겠죠? 잘 안 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꺼내는 것도 귀찮은데. 아니, 트렁크가 너무 키 작은 사람들은... 이보크 사야겠네요. 트렁크가 왜 이렇게 무거워요? 이거 진짜 여자가 타기는 힘들겠다. 그러니까요. 네. 감점. 감점. 레인지로버 이보크 대 BMW X3 외관 비교를 해봤는데 어쨌든 뭐 이 외관만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마음에 들던가요? 저는 BMW. 왜요? 시원시원하잖아요. 딱 정확하게 자기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일단 BMW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김규영 기자는요? 저는 이보크입니다. 폼생폼사. 알겠습니다. 예. 자, 두 차 모두 선호도는 역시 뭐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와 BMW X3 외관을 좀 짚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네, 이보크가 보통 이제 요즘 SUV 지붕을 쿠페처럼 이렇게 미끈하게 빼서 그런 차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보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네. 지붕을 그냥 납작하게 눌러버렸죠. 그래서 다림질한 것처럼 지붕을 납작하게 눌러서 공간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를 한 아주 파격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X3는 그냥 전형적인 SUV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왜냐하면 또 형제 중에 X4라는 그 쿠페 스타일의 SUV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용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내부 디자인 배틀 넘어가야죠. 네. 이 외관만큼 이 내부도 특징이 굉장히 많이 달랐는데요.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정말요? 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레인지로버 이보크 대 BMW X3 내부 배틀 스타트.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는 뭐 가죽 시트 색깔이 갈색 황토색으로 또 돼 있고 상아색도 돼 있고
또 약간 회색빛의 블랙톤. 색깔이 너무나도 고급스러우니까 되게 고급 소파에 앉은 그런 느낌이 딱 들고 또 아늑함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뚜껑이 다 열 수. 열려요. 아, 열려요? 와, 다 열리네요, 근데. 굉장히 개방감이 좋죠. 그러니까 뚜껑은 안 열리지만 커버는 다 열리는데. 커버는 다 열리는데 한 장의 통유리로. 그러게요. 이 차는 네. 어느 나라 차예요? 영국 차예요. 영국 차. 네. 지금은 인도의 타타 모터스라는 회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국에서 디자인하고 뭐 개발하고 생산하고 다 하는 영국 차입니다. 좀 신사적인가요, 그럼? 굉장히 장사를 잘하죠.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죠. 버튼은 많은데 이상하게 깔끔해요. 네. 스위치는 많지만 네. 잘 정돈돼 있고 좀 더 내가 첨단 기술이 들어간 고급차를 탄다 이런 좀 자부심을 불어넣어주는 장치이기도 하죠. 저희가 뒷좌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개방감 정말 최고인데요. 진짜 여기는 뭐 상석이네요. 뒷좌석을 위한 창고 같은데. 그래서 지붕이 되게 납작했었는데 막상 실내에 들어오면 머리 공간은 뭐 머리 하나 더 들어간 공간인데요. 되게 좋아요. 뒤에도 고급스럽고 열선도 다 따로따로 할 수 있고 바람도 나오고 있네? 너무 편해가지고 나가기가 싫어요. 계세요 그냥. 그렇죠. BMW X3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야, 진짜 딱 BMW다. 올 블랙이라가지고 탔을 때의 시트 느낌도 당연히 편하고 허리도 감싸주고 그리고 천정도 높고 뚜껑도 열린다는 거. 랜드로버 탔을 때는 카페 같은 느낌? 계속 앉아있고 싶고 편하고 그랬는데 이 차는 사실 일단 내부의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오피스. 네네, 오피스네요, 오피스. 그래도 뭐 멋지긴 하네요. BMW를 타봤던 사람이라면 어떤 BMW를 타도 큰 어려움 없이 조작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전형적인 BMW예요. 쓸데없는 장식 별로 없고 굉장히 기능에 충실해요. 뒷좌석으로 와 있습니다. 진짜 높고 넓고 예우치가 더 작아진 것 같아. 얘는 진짜 사무적이잖아요, 지금. 블랙 인테리어로 된 사무공간. 올 블랙이라. 이수건 다 똑같아요. 얘도 양쪽에 열선 따로따로 있고 온도 조절 장치도 있고 다 똑같은데 느낌은 많이 틀려요. 저는 근데 이런 분위기 좋아해요. 차분하고 단정하고 정돈도 좀 잘 돼 있고 깔끔하니까. 네, 시트도 좀 근육이 탄탄하게 막 박힌 것처럼. 맞아요. 좋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 뒷좌석은 좀 어떠세요? 뒷좌석은 이브코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뒷좌석에 타라면 저는 이브코 탈 것 같아요. 뒷좌석이 좀 불편해요. 네, 랜지로버 이버크 대 BMW X3 내부 비교를 해봤는데 정희영 리포터는 내부를 약간 이버크 쪽으로 기운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카페 같은 분위기가 좋아서. 아, 네, 그래요. 이버크를. 그 다니엘 헨이 느낌 나죠? 맞다. 다니엘 헨이, 그죠? 남자로 따지면 다니엘 헨이. 맞아요. BMW X3는 김수로 씨 느낌 납니다. 김수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두 채 내부 특징 우리 김 기자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북크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호화 응접실을 떠올리게 할 만큼. 다만 그 천정은 좀 낮죠. 근데 막상 뒷좌석 앉아보면은 밖에서 네. 볼 때 걱정하는 것만큼 머리 공간이 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거주 공간은 확보가 돼 있고요. 단지 이제 운전석에서 느낄 땐 뒷유리가 정말 굉장히 좁죠. 조망만하죠. X3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UV의 뭐 일반적인 형태에 충실하기 때문에 공간에 있어서는 전혀 뭐 흠잡을 데가 없고요. 굉장히 차분하고 정갈하고 프리미엄 차지만 검소해 보인 그런 느낌. 그러니까 받았어요. 검소해 보인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검소해 보이는 거. 근데 사실 BMW랑 검소하다는 표현은 좀 맞지는 않는데 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니까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얘기한 것처럼 일단 그 성능은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숫자로 스펙 배틀 어떤가 궁금한데 랜지로버 이버크 대 BMW X3 재원 알기 쉽게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버크 대 BMW X3의 스펙 배틀. 먼저 총 배기량 비교합니다. 2.2리터 터보 디젤 엔진을 장착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배기량은 2200cc, 직렬 6기통 디젤 터보 엔진을 탑재한 BMW X3의 배기량은 3000cc, 배기량에서는 단연 BMW X3가 앞섭니다.
다음은 최고 출력 대결입니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최고 출력은 190마력, BMW X3의 최고 출력은 258마력, BMW X3가 더 힘이 좋습니다. 이번엔 최대 토크 비교해볼까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최대 토크는 42.8kg, BMW X3는 57.1kg, 최대 토크도 BMW X3가 월등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비 비교합니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3.3km로 고속도로에서는 16km까지 향상되고요. BMW X3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2.2km입니다. 연비 효율은 비슷합니다. 이상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대 BMW X3의 성능 배틀이었습니다. 숫자로 비교를 해보니까 시승이 더 궁금해집니다. 자, 네. 정렬리부터. 레인지로버 이보크부터 타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시동 스타트.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달려보고 시승감을 느껴봐야죠. 그러시죠. 네. 아, 근데 뒤에가 너무 안 보이는데? 와, 너무, 너무, 너무 심하게 안 보인다. 소리가 걸쭉하네요. 걸쭉해요. 예. BMW도 디젤 엔진이지만 소리가 또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야, 그래도 좀 높은 차를 타니까 네. 시야가 진짜 넓다. 넓고 네. 약간 내려다보는 이런 느낌. 네. 솔직히 7천만 원 주고 마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BMW 사지 않을까요? 근데도 그 사는 수요가 있으니까 강남에는 뭐 특히 아줌마들 사이에 랜드로버가 굉장히 인기예요. 오른쪽. 와, 근데 차가 진짜 잘 나가는데요? 더 밟아봐요. 이 정도면 더 끝까지 끝. 더. 끝까지 밟았는데 잘 안 나가는데. 아주 냉정하시네요. 엔진이 되게 겸손한 엔진이 들어있는 거니까 4기통 뭐 2.2니까는 큰 엔진이 아니죠. 차 무게가 상당해요. 1890kg이에요. 7-8천만 원 주고 차를 사야 되나? 그건 제 생각인데. 아, 그쵸. 우린 뭐 네. 주관적인 거니까. 이보크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에 거품이 있어요. 그런데 좋아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나 못 사니까. 터레인 리스폰스라고 네. 지형 반응 시스템, 지형에 따라서 차의 반응을 미리 세팅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험한 길을 많이 가본 노련한 운전자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을 간단히 요 스위치 하나 누르는 걸로 이제 그런 게 SUV 한 우물만 판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장기라고 봐요. 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렌즈보 이보크로 시원하게 달려봤는데 정현 리포터 시승 느낌 어땠어요? 그 갈매기 아시죠? 네. 그 갈매기 위에 타고 날아가는 느낌. 느껴보셨어요? 아니, 갈매기 위에 타봤어요? 갈매기 깔려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갈매기 뜹니까? 아, 사뿐사뿐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다. 네, 근데 그 사뿐사뿐 날아가는. 약간 흐느적. 푹신한데. 그 물 위를 걷는 도마뱀 있잖아요. 네,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내딛는. 그런 거 타는 느낌. 아유, 좀 뭐 맞는 것 같아요. 네. 김기범 기자는 렌즈보 엔진은 이거 어떻게 돼요? 엔진은 이보크는 4기통 2.2리터입니다. 아, 2.2리터구나. 190마력. 디젤의 4륜이죠. 네, 그렇습니다. 꽤 무겁겠네요. 근데 이게 아줌마들 사이에서 요즘 인기란 말이에요? 뭐 시야도 좋고. 아. 차 안에서 또 모임하기 좋잖아요. 모임. 어디서 기죽지도 않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 랜드로버가 이제 인기를 끈 이유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이게 저기 그 영국 태생이에요. 네. 세바스찬 윌리엄스 16세. 시작이 농기계였어요. 랜드로버가. 네, 그 당시 로버 자동차에 다니던 형제가 네. 미군이 버리고 간 지프를 갖고 그러니까. 농기계로 대용할 수 있는 다목적 차를 만들어보자. 랜드로버가 진짜 급부상하게 된 계기는 고급스러운 차로 방향을 돌리면서부터였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영국 귀족들이 항상 그 자기 영지의 주말에 영지로 돌아가는데 가서 쉬고 오는데 갈 때 좀 질퍽질퍽한 길에 좋은 차를 타고 갈 마땅한 게 없었던 거죠. 그때 이제 랜드로버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됐었고 그 이미지가 확대 재생산돼서 다른 사람들도 랜드로버를 보면 아 저거 귀족 SUV 아.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 게 이제 가장 큰 성공 비결 중에 하나죠. 그 귀족이 그럼 윌리엄 세바스찬 2세 그분도 예, 포함되죠. 그 포함되는 예, 거죠. 연락되세요. 요즘? 윌리엄 선생님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요. 휴대전화 번호 바꿨다고 그러죠. 007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영화에도 나왔죠. 그리고 뭐 여러 그뿐만 아니라 여러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뭐 잔 오늘 비교한 대상 BMW 같은 경우는 X1도 있고, 그렇죠. 예, 네. 더 작은 차들도 있고 뭐 3시리도 많고 기대 많은데 얘는 일단은 희소 가치가 좀 더 높죠. 네. 그렇구나. 자, BMW X3 어떤 차인지 밟아봐야죠. 네, 밟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BMW X3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X3 시동 스타트. BMW X3 시동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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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교하다, 그죠? 그래 보였어요. 디젤이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냥 소리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울림이라든지 디젤차와 같이 하는 그런 좀 조용함? 원래 BMW 디젤 엔진이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이번에 X3 부분 변경하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조용해졌고 전반적으로 쾌적합니다. 뭐 잘 나가는 것도 잘 나가는 거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운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탔던 랜드로버랑 그리고 지금 이 BMW X3랑 68마력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 68마력이 더 높다고 해서 막 차가 막 절절 끓고 나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가속을 할 때 훨씬 더 차가 움직임이 가벼워요. 그래서 운전에 여유가 생겨요. X3 제가 운전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승차감도 이게 좀 이보크랑 반대인데, 이보크는 시트가 푹신하고 서스펜션이 좀 단단했다면 얘는 시트는 탄탄한데 서스펜션은 오히려 부드러워요. 전반적인 승차감은 이보크보다 얘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안정적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근육통이 있는데 굉장히 이보크 타면서 많이 통증이 맞아요. 왔는데 지금 어떠세요? X3는 편해요. 편해요? 내가 운전해서 그런가? 아니요, 지금 천천히 가셔서 그런가. 라디오 시즌기 카데카 BMW X3 달려봤어요. 정연 리포터. 이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뭐 편안하고 또 조용하고 부드럽고 잘 나가고 그러니까 좀 겸손하다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엔진이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보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얘는 일단 6기통입니다. 아, 6기통이구나. 네. 그 실린더가 두 개가 더 많고요. 배기량도 3.0이에요. 아. 그래서 출력은 258마력. 그래서 단순히 뺏셈 해보면 68마력 차이가 나는 거죠. 네. 훨씬 잘 나갑니다. 그러겠네요. 뭐 네. 몸무게는 얼마예요? 1820kg, 70kg 가볍거든요. 이보크보다. 가벼운데 성인 남자 한 명이 내린 그러니까, 거죠. 날라다니겠네요. 갈매기는 여기서 나와야 돼요. BMW가 요즘 그 연비에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브랜드 슬로건이 요즘 이피션트 다이내믹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야 하이라이트. 내 맘대로 점수를 공개할 텐데 공개하기 전에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여쭤봅니다. 다 좋은데 이것만큼은 너무 아쉽다. 하나씩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규 기자. 이북크는 너무 비싸요. 뭐 차 좋은 건 알겠는데 콧대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X3는 못생겨졌어요. 아. 너무 욕심을 냈어 성형에. 아, 그럼. 중독인 것 같아. 자, 정렬 리포터. 그 이보크는 운전할 때 뒤에가 너무 잘 안 보이는 게 좀 불편했었고요. 네. X3는 겸손한 건 좋은데 좀 너무 겸손하지 않나. 네. 자,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의 하이라이트. 모두가 기다리는 내 맘대로 점수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점수를 공개하기 전에 가스탑 퀴즈 한 번 더 공개합니다. 도전하세요. 지난해 이것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 제도는 국가나 기업별로 이것 배출량을 미리 정해놓고 허용치 미달분을 거래소에서 팔거나 사는 겁니다.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 땡땡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자,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탄소, 2번 시소, 3번 젖소.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우물정 연구소 번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분들께는 불스원에서 자동차 관리 용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브에서 광택용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연구사업원이고요. 많이 보내주세요. 사장님 많이 보내주시라고요. 우물정 연구사업원으로 보내주세요.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의 그 점수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물론 점수는 두 마음대로. 드디어 점수 공개합니다. 레인지로버 이버크 점수 공개합니다. 먼저 김 기자 몇 점입니까? 83점입니다. 83점. 라디오 레이싱어 정혜연 리포터 레인지로버 이버크 몇 점? 92점이요. 92점.
자, 그렇다면 이번에 BMW X3 점수 둥두루둥둥 몇 점입니까? 김기래. 86점입니다. 86점. 정연 리포터 BMW X3 몇 점? 92점이요. 92점. 자, 그렇다면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맘대로 점수는요? 렌지로버 이보크와 BMW X3는 175대 178점. 오! X3가 이겼어요. 이겼네요. 네. 대단합니다. 전반적으로 진행 자체는 말이죠. 네. 이보크로 상당히 기울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결과는 뒤집어졌어요. 이거 김기범 기자의 노림수였나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들어오기 전에 점수는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잠깐 정현이 보통 동점을 저는 줬네요? 저는 동점 줬어요. 아 동점을 줬다는 얘기는 둘 다 갖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요. 자, 두 분 오늘도 팀명 크게 한번 외치셔야죠.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달려라 삼촌 파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보이는 라디오로도 즐길 수 있고요. YTN 라디오 홈페이지 권영대 카조타 인터뷰 전문보기 클릭하시면 동영상으로도 보는 라디오 즐길 수 있고 페이스북에서 카조타로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좋아요 꾹 누르셔서 팬이 되시면 다시 듣기와 보이는 라디오 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눈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시승기였습니다. 들으셨어요? 몇백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준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향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 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향 하우징 페어.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타구감과 비거리.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다면 미즈노 JPX 850을 기억하십시오. 아이언의 틀을 깼다. JPX 850 포지드.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미즈노.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만 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해피 쉐비 뉴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박지은 주부 설거지 클리어. 청소 기술 만점. 자, 최고난도 미션인데요. 아하, 안아줄 힘이 없네요. 어떡하죠?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One more kiss. 카스탑 정답 오늘 많이 보내주셨는데 바로 1번 탄소입니다. 당첨자는 제작진이 연락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카오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RDS라는 스위치가 보이시나요? 일부 차종에는 있을 겁니다. 이거 대체 뭘까요? 일명 보이는 라디오로 불리는 레이디오 데이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미 유럽에선 대중화된 이 RDS는 라디오 화면 표시창에 교통정보, 뉴스의 주요 자막, 노래 제목, 가수 및 작곡자 이름 등이 나타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럽 차에는 많이 쓰여 있습니다. 저장했다가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도 있죠. 자동 동적 기능도 먼 거리 이동할 때 매우 요긴하게 쓰입니다. 지금은 주행하다 지역에 따라 일일이 주파수 맞춰야 되지만 이제는 지역 옮길 때마다 자동으로 전국의 주파수가 연결됩니다. 라디오 꺼져 있을 때라도 카조타가 나오면 자동으로 청취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무선 전파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 라디오도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 안에서 라디오만큼 달콤한 게 없는 겁니다. 속삭이기도 하고 저처럼 시원하게 내지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라디오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권영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동요입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권영주의 가조타이즈. 파!